안녕하십니까. 겔리 튜브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 5일 월, 화, 수, 목, 금 6시와 9시 사이에 영상이 업데이트 될 겁니다. 네, 오늘 소문자 쓰기, 영어 소문자 쓰기 첫 번째 시간 A, B, C를 한번 적어 볼게요. 사용한 펜은요. 유니볼 시그노 DX 0.38입니다. 0.38 검은색과 블루 블랙 그 다음에 그린 블랙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글씨를 쓰기 전에 연습하는 드릴이 있는데 그 드릴 중에 동그라미를 쓰는 게 있어요. 자, 동그라미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그라미는 영어에는 O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한글에는 이응이 되는데, 5뿐만이 아니라 사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자, A를 시작하기 전에 왜 이거를 제가 설명을 했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자,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A가 되는데, 여기서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자, 이렇게 스타일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까지만 할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동그라미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선을 여기 위까지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A 한번 다시 써볼게요.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선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선을.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위까지 올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줄 수도 있고, 한 중간까지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바로 이렇게 아래로 내릴 수 있고요. 네. 자, B 한번 가볼게요. B도 마찬가지로, 자, 짝짝이 하나 그어 놓고, 여기서 동그라미를 그려주잖아요. 이렇게 그려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어차피 다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ABC가 있고 지금 이 선이 있으니까 글씨를 쓸때 어떻게 하면 예쁘게 쓰냐. A하고 비교해 볼게요. A를 일단 쓰고 선을 이렇게 얘기도 됐습니다. 그럼 B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안을 채워줍니다. 그럼 C, 일단은 한번 써볼게요. 나중에 또쓸 건데. 네. 그래서 이 선을 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높이를. 네. 이 폰트, 영어 폰트를 잘 보시면, 프린트된 것도 잘 보시면, 이런 일정한 높이가 있어요. 그 부분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B. 다시 써볼게요. 자, 여기는 여기까지 갔는데, 지금 선이 있으니까 기준에 맞춰서 한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B 써봤습니다. C 한번 써볼게요. C. 지금 보니까 선들이 다 비슷하게 가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기본 선긋기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라인도 사실 똑바로 그리기가 힘들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래로 긋는 거. 다 이게 글씨를 쓸때 사용하는 선들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고. 네. 이제 C 갈게요. C. 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한번 원을, 점을 그어주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커퍼플레이트 스타일 가면 뭐 이런 식으로도 가요, 시가. 자, 시. ABC 한번 써볼까요? 자, 동그라미를 그리고, 선을 그려준 다음에, B는 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B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가고, 그다음에 C. 자, 이 포션, 밸런스. 이 박스에 들어가는 포션, 비슷하게 가야 되고, 예, 그다음에 높이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자, ABC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소문자 A. B, C. ABC 적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고, 소문자 쓰기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고, 내일은 오늘 ABC 했으니까 DEF 들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